지난달 21일 예장 개혁교단 조경삼 총회장 측이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 운동 류광수 목사의 전도 총회를 영입해 파문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예장 통합과 합동 등 11개 주요 교단들이 개혁 조경삼 총회장 측의 전도 총회 영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예장 개혁 조경삼 총회장 측이 영입한 다락방 운동 유광수 목사의 전도 총회에 대해 주요 교단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예장 개혁 조경삼 총회장 측이 영입한 다락방 운동 유광수 목사의 전도 총회가 여전히 이단성이 있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백석 등 11개 교단 총무들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은 지난주 서울 반포동 고신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습니다. 11개 주요 교단들은 유광수 목사의 전도총회에 대한 각 교단의 이단성이 있다는 규정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교단들은 전도총회를 영입한 예장개혁 조경삼 총회장 측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교단들은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전도총회 영입 측에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전도총회 이단성 규정이 유효하다는 신학적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이 같은 결정은 개혁교단 조경삼 총회장 측이 이단성이 없다고 밝힌 것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요 교단들은 전도총회가 이단 혐의를 벗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열린 다락방 영입 예배에서 순서를 맡아 무리를 빚었던 예장 합동 측 홍재철 목사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유광수 씨의 신학 사상에 일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저희 합동 교단과 한국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